감독님이 뭐 맡겨주시면 좀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축구할 때는요 이제 원텀 많이 섰거든요. 진심이 없구요. 아니 원텀이 맞지? 진짜 원텀이 뭔지 알아? 맞아 왜 몰라? 원텀을 왜 몰라? 에브라가 재석이 형이 스트라이커 뛴다니까 그럼 우리 팀 질 거야. 아니 에브라 아니에요. 일단 뛰는 걸 한번 보세요 에브라. 제 원톱에 굉장히 어울린다니까. 아 역겨. 예. 예. 아 뭐 하실래요 중국 씨? 저는 뭐 시켜주는 거 뭐든지. 그러면은 이따가 짜장면 하고요. 아니 멈춰봐서 그래요. 아 시켜주세요. 아 나 지금 아 얘기하는 걸 그러면 자기가 얘기하면 되지. 광수는 그럼 뭐 할래? 저도 뭐 약간 응원해요 응원. 나는 섀도우 스트라이크. 아니 너는 저기 해. 너는 이루수. 자, 오늘 알고 계신 대로 남은 출전 선수 선발권 두 장을 획득하기 위해서 현지 적응 훈련을 펼치게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훈련을 하겠습니다. 상하이 마블입니다. 상하이 마블? 부르마 마블? 요즘 마블 난리인데. 아, 동안 PD 또. 아, 동안이 오네. 어, 칠리 했습니다. 뭐야, 어디 갔어요? 게임에서는. 야, 왜 이렇게 살쪘니? 너무 힘들었어. 와, 팔에 반팔 티 적응난 거 봐. 무슨 말? 아, 진짜. 런닝맨 마스코트. 네. 에브라 좋았나요? 에브라 제일 빠져졌어. 동안이 보고 제일 빠져졌어. 너무 좋아해. 야, 죽겠다. You say you look better than me. And then her. 야, 동안이가 제일 최고래니까. 개투 여자분들. 와. 셜리 러스 파이터. 지금 보시는 것이 상하이 마블판입니다. 각 팀의 말 보이시죠? 네. 박지성 선수하고 에브라 선수가 지금 거기 말에 있고요. 가운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 이용해서 해당 칸에 적힌 미션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션에 실패하면 고동환 뱅크 상하이 지점에 무조건 1,000위안씩 통행료를 내시는 거고요. 그 미션에 성공을 하면 통행료를 내지 않고 다음 턴에 또다시 주사위를 굴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팀에 3,000위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3,000위안이요. 3,000위안. 자, 그래서 이 상하이 마블에서 이긴 팀의 주장은 출전 선수 선발권 한 장을 획득하게 됩니다. 에브라. 에브라. 2. 서울. 행운의 열쇠. 오! 행운의 열쇠네. 원래 이쪽으로 하는 거 원래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 쏘리. 계속해. 서울! 이쪽. 아, 이쪽. 아, 고. 안 돼. 삐져, 금방 삐져. 서울. 아, 서울 미션은 좀 낚였어. 뭐야? 낙지 아니야? 오. 낙지치기. 낙지치기야? 첫 번째 서울 미션은? 뭡니까? 절대 딱지 넘기기입니다. 다섯 명 중에 가자. 두 명. 네. 넘기시면 누가? 에브라. 엑서사이즈. 야, 이게 약간 바닥이 카펫. 아, 오케이. But this after turn. 예. 야, 그 에브라한테 그거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센터가 딱 맞아야 되거든. 어, 안 넘어가 이거. It's really hard, man. It's really hard, man. Yeah, you try. Maybe help.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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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오지 마. 운동신경이 yeah. 있어. 굿, 굿. 주호야, 보여줘. 그렇지. 딱 한 번이에요. 좋다, 좋아.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조용히 하려잖아, 에브라가요.